누가 더 잘해? 이거는 그거는 더 염소 알아서 보니까. 주거니 박거니 두 분 요리 솜씨는 직접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메뉴는 가지락 고추장 볶음. 처음에는 가지락 깔지도 모르고 캘지도 모르고 그랬는데 어른들한테 배워서 지금은 다 잘해. 요리도 잘해 먹고. 고추장에 바지락을 볶아 만드는 바지락 볶음이 현재도의 대표 메뉴랍니다. 비벼 먹으면 맛있죠. 요즘처럼 비가 오면 생각나는 전도 빠질 수 없죠. 직접 캔 싱싱한 바지락 듬뿍 넣고 노릇하게 부쳐내면 와, 보기에도 맛깔스러운 전이 완성되는데요. 지금 딱 먹고 싶네요. 네. 맛있게 생겼네. 봄철에 미리 말려두었다가 찜으로 쪄내는 간재미까지. 처음 음식엔 하나하나마다 느리게 사는 법이 담겨 있습니다. 칼칼한 맛이 일품인 바지락탕. 아유, 시원하고 맛있다. 시원하고 맛있어요. 두개탕 왈가탕이 참 시원하고 맛있어. 왜 왈가요? 와그락 와그락 소리 나잖아. 이렇게 뒤집으면 와그락 소리가는. 아, 이렇게 하면 소리 난다고 해서 왈가탕이요? 네. 사이좋은 신우와 올케가 솜씨 발휘한 선재도의 밥상은 이렇게 마을 주민들과 함께 즐겨야 그 맛이 배가 된다네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는데요. 그럼 내가 먹을게. 아니, 항상 먹는 거라도 이거는 물리지를 안 해. 너는 그럼 맛있네. 아무도 맛있게 먹었네. 찢어놨으니까 드세요. 콕 쏜다. 맛있죠. 맛있어. 시원하고 바닷가에서 먹으니까 아주 좋으네요. 음식에도 취하고 이 바다 냄새에도 취하고 아주 좋습니다. 때묻지 않은 자연과 따뜻한 인심이 함께하는 이곳. 잊고 지낸 고마움을 기억하게 하는 섬. 선재도입니다. 네, 요즘 하도 비가 오락가락하니까 여행 계획 세웠다가도 취소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선재도는 또 차로 갈 수 있다고 하니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주말을 이용해서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번 순서는요. 부부 리얼 시트콤 꽃보다 아름다웁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분들인가요? 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달리고요. 생을 다하는 날까지 달리고 싶다는 할아버지와 쌩하고 먼저 가버리는 할아버지 때문에 속만 끓인다는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 올해 나이가 82살이신데 젊은이들보다 훨씬 더 잘 뛴다고 자부하신대요. 과연 지금도 달리고 계실지 할아버지 나와주세요. 달리고 계시네요. 오네. 이제 스카프 휘날리며 달려오는 저 양반이 우리 집 양반이에요. 뛰는 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니, 나랑 이해가 안 되지. 아이고, 영감이 28청춘이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80 돌이에요. 안 힘드세요? 아니, 힘들잖아. 그러면 오늘은 또 몇 바퀴나 돌고 오는 거예요? 늦으면 밭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요. 여는요, 강원도 원주예요. 인생은 고달프다 울어본다고. 부처 같은 우리 내 인생. 아이고, 오늘은 엉덩짝 좀 붙이나 했더만 역시나요. 저 운동하러 갈라고. 아내분은? 가자고 얘기를 해봐야지. 얘기를 해봐야지. 갈 마음이 있어. 가자고. 운동 갈래? 난 안 가지, 내가. 나 혼자 갔다 올게.
나 걷는 대로 맞추면 할아버지는 갑갑하다 그러시니까. 갑갑하대요? 내가 빨리 못 쫓아가니까. 반박.